뭐 송하연 씨 하면은 정말 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. 아, 네. 뭐 다 뭐 자식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뭐 가족 같은 그런 아. 곡들이잖아요. 너무 소중한데 그 곡 중에서 내가 가장 애정하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당연 네 소식이죠. 네 소식. 하, 그러면 오랜만에. 아 오랜만에. 네 소식 한번 짧게 한번 여기 아, 들어올 수 있을까요? 네, 한 곡 때려드리겠습니다. 한 곡 네. 때려주실 거예요? 네. 한번 때려주시죠. 예. 여기서 그러면 바로 할까요? 어, 뭐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세요. 네,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. 네. 약간 우리 송중훈님한테 불러드릴 느낌으로. 어, 제 영광입니다. 네, 경청해주세요. 예. 네, 그럼요. 그때의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.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.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친구들과 소나에 우연히 들은 네 소식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한때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 제 그게 있었거든요. 네네네. 체념이네요. 아 체념. 국마 네. 선배님이. 들어 같이 노래방을 갈 수가 없으니. 네 여기서 한 소절 들어봐도 돼요. 네.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. 와 살짝 한번 해. 네. 네네네. 체념 들려드릴게요.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.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. 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쭉쭉 뽑아내세요. 네.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.